도어 닫힘 버튼, 홀드 버튼 길게 누르면은 자,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후진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후진 버튼 계속 누르면은 차가 이렇게 후진을 합니다. 놓으면은 바로 스톱. 자, 스마트 보조 주차 2022년형에 적용된 시연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름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아트원 역시 여름 휴가를 복귀하고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계속 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형 7인승 최초 출고인데요. 가솔린이고 외장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2022년형 7인승 리무진인데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내 쪽 이렇게 일렬 열어봤는데요. 일렬 쪽 새들 브라운 컬러, 즉 기아에서는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 미스틱 그레이, 코튼 베이지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렬 쪽 이렇게 보면은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쿠션감,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이 있기 때문에 신정 시트보다 훨씬 더 피로감이 덜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이렇게 컬러의 변화 없이 순정 새들 브라운과 동일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렬의 보조석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기아 순정이 없는 부분이고요. 보조석 승차자도 앞에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바닥 쪽 한번 살펴보면 바닥 쪽은 일렬과 트렁크 쪽은 이렇게 두꺼운 컬팅 자수 매트로 기초 방음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일렬 쪽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동일한 유튜브 내용 똑같다고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하는 것이니 참조 바라겠습니다. 자, 일렬, 이열 동시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하늘에는 어김없이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유튜브 영상 계속 돼야 됩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추고 있는데요.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 시트, 현재 시트 포지션은 릴렉션 시트 포지션, 그리고 바닥 쪽에는 평탄화 작업, 그리고 누티크 요트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요트 바닥 컬러는 이렇게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가 있고 선택은 자유. 본 차량은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 그리고 평탄화를 하는 이유, 폐차할 때까지 항상 청결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자,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기, 한기, 햇볕,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가 볼 수 있으며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해서 카니발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역시 살펴봅니다. 상부 쪽 디자인 센터 등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실내 등 앰비언트 조명 비추고 있고 팰리세이드 송풍구도 비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트원의 특징, 29인치 와이드 QHD 모니터, 그리고 자체 스피커와 보조 배터리 20A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한두 시간 정도는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차별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퍼진다는 것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 동일한 설명 계속 유튜브 영상에 출고 때마다 올리고 있는데 매일 보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은 참조가 되리라 사료되어 앞으로도 계속 GV106, 107 담을 예정입니다. 자, 측면 쪽에서 2022년형 가솔린 7인승 새들 브라운 컬러 비춰봤습니다. 다음은 후석 쪽으로 가서 차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평소에
4인이 승차, 그리고 어쩌다 7명이 승차할 수 있는 일렉션 시트가 포함된 7인승 리무진,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 리무진. 자, 후속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기아 순정 마크 이렇게 보이고 있고, 042-825-775는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왼쪽에는 신형 카니발 로고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2021마에는 리무진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 2022년형에는 오른쪽에는 아무런 로고가 없습니다. 저희 아트원 글로벤 이니셜 준비하고 있으니 조만간 보여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후속에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속 상부 쪽부터 비춰보겠습니다. 역시 상부 쪽에는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커튼 있고 없고 차이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7인승 리무진 시트 2열 릴렉션 모드, 최대한 뒤로 시트를 뺀 상태에서 언더서포트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즉 평소에는 이렇게 4명이 승차를 하고 후석에는 짐을 넉넉히 실을 수 있는 구조,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접었을 경우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기고, 7명이 탈 경우에는 이렇게 2열 시트, 릴렉션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은 승차를 할 수가 있는 구조, 7인승 리무진 시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상부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형 최초로 7인승 리무진 영상 비추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형 7인승 리무진 첫 출고를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이었습니다.